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7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일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금요일, 그리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어제에 이어 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만선 아래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2% 상승하고 있지만 22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혼조세가 짙은 암호화폐 시장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9,919달러, 20달러를 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바이낸스에서의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에 9,525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자, 11,175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상승세긴 합니다만 전일 대비 1%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9,921달러, 만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장가치 2,74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4.6%입니다. 상위 10위권 내 암호화폐들 혼조세 짓습니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테더, 비트코인 SV는 내림세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이오스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상위 100위까지 순위를 좀 넓혀봐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OKX, HitBTC, 그리고 FatBTC가 1, 2, 3위로 올라와 있고요. OKX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20%가량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순위 34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28%가량 줄었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빗썸에서 1.6% 오르고 있고요. 1178만원 선 기록하네요. 이더리움 리플도 26만원, 374원 각각 기록하면서 각각 2%와 0.26%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이슈별로 각자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혼조세가 짙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1177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도 오르고 있고 리퍼리움도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브스 기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언제 혹은 언제 투자를 시작할지, 언제 도착할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해서 가격을 치솟게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강세를 보여왔고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반응을 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투자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100만 명 정도고요. 36% 미국 투자자들의 36%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의 2017년 강세장이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에 힘입은 바가 컸고요. 또 다음 상승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2009년 비트코인이 도입된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에는 투자층이 좀 폭넓은 대중으로 늘어났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해요. 전통 자산과 시장이 서로 맞물리면서 더욱 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점점 더 현명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통화들 사이에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60% 주식, 40% 채권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성을 암호화폐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깨닫고 있다라고 보고서가 썼네요.
기관 투자자가 증가했다는 기대가 많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소매 투자자 수는 지난 1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유지가 됐다는 분석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투자자들과 금 투자자들 사이에 중요한 교차점을 발견했다고 보고서는 발표했는데요.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의 약 69%가 금을 좋은 투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금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65%는 금에 투자할 것이다. 이미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한 41% 정도가 금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즉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에도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금에 대한 리스크를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전체 투자자의 약 64%가 금을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투자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59%가 금에 대한 위험도를 좀 높게 매겼고요. 또 비트코인 친화적인 투자자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23%의 투자자들이 금의 위험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성향이 약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뉴욕주 연방당국이 700만 달러가 넘는 액수의 사기 혐의로 암호화폐 에스크로에서 볼란티스에 대한 고소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FBI 그리고 미국 뉴욕 남부지구의 금융당국이 사법당국이 뉴욕에서 볼란티스 대표인 존 베리 톰슨을 체포를 했습니다. 톰슨은 두 개의 다른 회사로부터 700만 달러 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볼란티스의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소인들은 톰슨이 이 두 거래 당사자들에게 위험이 다소 적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부국장 윌리엄 스위니는 톰슨이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 사건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자,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로 가보시죠. 케냐의 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연구소가 케냐가 자국 내 암호화폐 채택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나섰다고 CGTN 아프리카가 보도를 했다고 해요. 케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는 아직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케냐 중앙은행이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가 시스템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케냐의 블록체인 인공지능 태스크포스는 이날 조 무체루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는 국가의 신용 보증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원 증명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 이 연기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미 2018년 중반부터 사실 이러한 요구들은 있어 왔는데요.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케냐의 중앙은행장인 패트릭 노로게 총재는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이 최근 발표한 리브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케냐는 그렇지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미 이 프로젝트가 너무 위험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아프리카 정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채택과 규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프리카의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추세를 따르려 하고 있다라고 BTC 매니저는 짚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요, 물론 맥락이 그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뒤에 있는 약간의 우려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 회피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2017년 작성된 파라다이스 페이퍼라는 이 대규모 유출이 있었어요. 파라다이스 페이퍼가 유출된 건데 여기에 미국 정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분명히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파라다이스 페이퍼는 1340만 건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12만 명 이상의 개인과 기업을 조세 피난처를 위한 해외 투자와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일에 들어있는 이름 중 하나가 스티븐 무누신이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근거는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가 세금 탈루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뭐 자금 세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11월 작성된 이 문서에 따르면 역외 조세 피난처에 기반을 둔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 바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 및 몇 명 입니다. 국제 탐사기자협회가 널리 배포한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 경제부장관, 게리콘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인사들이라고 해요.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무누신의 의견을 감안할 때 참 스티븐 무누신이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인데요. 무누신은 최근에 어제도 제가 아마 전해드렸을 텐데 사이버 범죄, 탈세, 랜섬웨어, 불법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수십억 달러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된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렇게 범죄에 사용된 전체 비트코인 사용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문우신이 이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수치를 갖고 왔는지도 확실치 않다라고 뉴스비트씨는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비트씨는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미국 달러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오랫동안 여러 가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거래 패턴을 분석하면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알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디지털 에셋 데이터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부터 170% 이상 상승해왔고 2017년 최고치였던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되살렸죠. 이 보고서는요. 비트코인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가진 국가들에서 법정 통화 대신 가치화 대안의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포브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낮은 물가가 안정된 국가들에서는 투기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데이터, 디지털 에셋 데이터의 코파운더인 마이크 알프레드에 따르면 통화정책과 은행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개도국 지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비트코인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현재는 소규모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불안정성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불황이나 실업률 등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로컬 비트코인 플랫폼에 기반한 P2P 거래에 기초를 했다고 하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진 국가의 거래가 종종 비트코인 가격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잘 드러내줬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8년에 약세장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일반적인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70%가량 감소했지만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가가 빌릴 수 있는 금액, 쓸 수 있는 금액, 인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결국 더 이상의 부양책을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게 좋은 카드처럼 보이지만 이 부양책이 안 통하면 비트코인의 전 세계 안정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보듯이 관심이 커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들이 당분간 이 주간 움직임을 봤을 때 좀 변동성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뉴스비트코인이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현재 3.86% 오른 12,000선의 CME 거래소에서는 8월 선물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서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산사태, 상습, 침수 등의 위험 지역 대피와 외출 자제 등 안전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와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조심히 외출하시고요. 시장 분위기도 이럴 때좀 좋았으면 좋으련만 시장도 지지부진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에는 저희 새로운 진행자 박하은양과 함께 암호화폐 시황과 뉴스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심지은이었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